지난 토요일 플로싱에서 제1회 먹자골목 아시안축제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오늘 FGS KCC 회관에서는 성인병의 위험과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술이나 약물의 과다 사용과 중독이 한인 사회에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가 한국으로 송금할 때 38.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 청소년이 7명 중 6명꼴로 나타나 출신 국가별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플로싱 머레힐역 근처 먹자골목에서는 제1회 먹자골목 아시안 축제가 열렸는데요. 먹자골목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이번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입니다. 축제 현장에 금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맨하튼 코리아타운에 이어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플러싱 먹자골목.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회는 먹자골목을 뉴요커들에게 알리고 한식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먹자골목 아시안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먹거리 장터에는 한식당 13곳이 참여해 다양한 한국의 먹거리를 선보였고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아침에 이 모든 민족들이 또 백인, 흑인, 중국인들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몰려드는 거 보고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떡매를 직접 쳐 만들어진 인절미와 자신이 직접 빚은 송편이 점차 모습을 갖춰가자 신기해합니다. 태국 문양의 600인분짜리 초대형 비빔밥이 비벼지자 비빔밥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로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행사장 가운데 마련된 씨름장에서는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를 이겨부려 안간힘 써보지만 결국 여자 어린이가 한판승을 거두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모두 풍성했던 먹자골목 아시안축제. 플러싱 지역축제를 넘어 전 뉴요커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그 문화를 모든 아시안들 그 밖에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이 지역을 갖다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그동안 머레힐역 근처는 그저 한국 식당이 모여있던 곳으로 불려오던 곳이 이번 축제를 계기로 타민족에게까지 먹자 골목으로 알려져 플러싱에서 한국 토종 골목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오늘 FGS KCC 회관에서는 내장지방과 뱃살관리라는 주제로 건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뱃살이 찌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UCLA 가정의학과 수잔 보어만 박사의 최근 건강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비만 인구는 30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위험률 증가로 급기야 미 보건당국은 비만을 보건 제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전염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활동으로 비만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과식하거나 화학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일과 야채, 채소 등 건강한 식품과 물을 많이 먹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내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장이 따뜻하게 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변비 같은 것도 해소가 되고 그럼 몸에 있는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드시는 게 뭐 야채 위주의 식사, 예, 건강한 탄수화물, 건강한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은 당연히 입맛도 바뀌게 되고 살도 빠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부위와 체중은 정상인데 배만 유독 볼록 나오는 복부 비만도 위험합니다. 복부 비만은 대사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비만이 아닌 사람보다 두 배 더 높아 단순히 체중만 재지 말고 체지방과 근육 양도 같이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달리기 같은 땀이 나는 운동을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예로부터 가물을 즐기는 우리 한인들. 그러다 보니 음주 문화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건전한 음주 문화, 중독 없는 우리 가정 만들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술이나 약물의 과다 사용과 중독이 한인 사회에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마약사용보건조사가 2004년에서 2009년간 아시안 청소년과 성인의 술, 담배, 마약 실태를 발표한 자료에서 18세 이상 미주 한인의 절반이 음주를 즐겼으며 4명 중 1명은 포금을 한다고 답해 아시안 그룹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마약 사용률 역시 5.3%로 일본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한미정신건강협회는 지난 15일 플러싱병원에서 중독 없는 우리 가정 만들기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각종 중독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날 뉴욕 뉴저지 한인의 알코올과 마약 문제에 관한 개요란 주제로 발표한 윤성민 뉴욕 차일드센터 아시안 클리닉 부실장은 한국의 음주 문화 특성상 알코올 의존성이나 중독이 많다며 제대로 된 재활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약을 비롯한 약물 중독 문제도 한인 사회에서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과 약물, 담배 사용도 아시안 중 가장 심각해 12에서 17세 한인 청소년의 담배 흡연율은 7.7%로 아시안 중 가장 높았고 마리화나 흡연율도 5.2%로 조사 집단 중 최고였습니다. 일반 약물 남용률도 2.1%로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국세청이 소득세 징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외동포들도 한국 내 거주자로 간주되면 종합소득세 38.5%를 물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징수 통보를 받은 영주권자 등 한인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들은 한국 국적자인 제외동포가 외화를 국내로 가져오면 이를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간주해 38.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 징수 통보를 받은 제외 한인들은 가족 일부가 한국에 남아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거나 한국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1년에 185일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경우 국내 비거주자로 인정하지만 가족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외 한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한국에 가족이 남아있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징수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보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세무당국은 기존에 건당 5천만 원 이상이던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송금액의 기준도 대폭 낮춰 건당 2천만 원 이상이면 그 내역을 한국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 청소년은 약 6천 명, 7명 중 6명꼴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구제율은 아시안 중 가장 많았으며 전체 출신 국가별로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추방 유예 조치를 신청한 한인 이민자는 지난 5월 말까지 모두 7,24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약 85.2%에 해당하는 6,178명이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공개했습니다. 한인 신청자 7명 중 6명꼴로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방 유예 승인율은 전체 출신 국가별로 가장 높았습니다. 추방 유예 수혜자 수는 멕시코가 27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높았고 엘살바도르 14,000여 명, 과테말라 8,500여 명, 온두라스가 8,300여 명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수혜자는 과테말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으나 아시아 국가 출신자 중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추방 유예를 신청한 전체 이민자는 53만 9,128명이었으며 이 중 36만 5,237명이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하는 민심이 그다지 좋지 않네요. 국가정보국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50%를 밑도는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전 53%에서 8%포인트가 떨어진 45%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안보국, 사찰을 비롯해 공화국 티파티 등 보수단체를 표적으로 한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법무부의 언론인 통화기록 수집 등 잇단 스캔들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9%포인트 증가한 54%를 나타냈습니다. 오바마에 대한 반대가 50% 이상 나온 것은 2011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흑인과 함께 주요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오바마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7%포인트 떨어지는 등 핵심 지지층의 이반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을 좋게 본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부시를 좋게 본다는 여론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뉴욕시가 신축 건물에 대한 안전수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 13일 상업용 주거용 건물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내용의 건축 안전 기준을 내놓았다고 지난 1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이번 새 규정은 시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은 적잖은 비용 문제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새로 정한 기준은 장기간 정전 사태에 대비해 계단이나 복도에 의무적으로 비상등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물도 세탁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 별도의 수도꼭지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층짜리 아파트에 수도시설을 새로 만들려면 최소 16,000달러가 들 것이며 새 비상등 등 조명 설비를 갖추는 데에도 약 1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따라서 새 기준은 신축 건물이나 재건축 규모가 큰 기존 건물에만 적용되고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현존하는 상업용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적용한 광범위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존 개인주택도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에는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속으로 인한 운전사고 사망자가 휴대폰 사용이나 음주로 인한 사고 사망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에서는 퀸즈에서 가장 많은 과속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 뉴욕주 기록을 살펴보면 뉴욕에서 과속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퀸즈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브롱스 15명, 브루클린 12명, 맨해튼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각각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뉴욕시 의회는 주의회에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스쿨존에서 수업시간 1시간 전과 1시간 후까지 주행 속도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적정 속도를 넘으면 벌금이 최대 $50, 제한 속도에서 시속 10마일 이상을 초과한 운전자에게 티켓이 발부됩니다. 또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은 뉴욕시 스쿨존에 20대의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나날이 과속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으며 과속 주행은 스쿨존에도 심각해 감시 카메라 설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워싱턴 DC는 과속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